샬롯이 교통사고로 죽은 다음에 험버트가 이제 롤리타의 그 보호자가 되죠. 그래서 캠프에 가 있는 롤리타를 이렇게 데리러 갑니다. 데리러 갔다가 그날 밤 같은 이제 도치된 사냥꾼이랑 호텔에서 이렇게 보내고 퀼티 역시 이 호텔에서 묵게 됩니다. 그 호텔에서 이렇게 둘이 딱 이렇게 대면한 장면 있는데, 그러니까 클레어 퀼티하고 이 험버트하고 이렇게 만나는 조우하는 장면들 이런 게 나름대로 이게 이두 번째 플롯이라고 이제 연구자들이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도치된 사냥꾼들은 그 클레어 퀼티가 쓴 드라마 제목이기도 해요. 롤리타하고 공연하기도 하는. 그래서 이 독자가 갖게 되는 생각은 이게 다 클레어 퀼티에서 클레어 퀼티가 이제 그 롤리타를 이렇게 유혹해서 이렇게 데려가는데 다 조종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이렇게 갖게 합니다. 그래서 험버트가 과연 작가인지 이 모든 걸 이렇게 써나가는 작가인지 아니면 퀼티가 작가인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진짜 작가는 이제 그 바깥에 있죠. 험버트는 그 요양원에까지 입원해서 머물게 되고 거기서 리타를 이렇게 만납니다. 그다음에 52년도에 그 롤리타가 험버트에게 돈을 붙여달라는 편지를 보내고 험버트가 이렇게 찾아가서 남편 닉 쉴러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름도 다 이저 그 조금 의미들이 있어요. 딕이란 말은 그 아시죠? 이저 영어로 남자 성기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예요. 그 롤리타는 자신을 데리고 간 사람이 퀼티임을 알려주지만 험버트를 따라가기를 거절한다. 그리고 이제 복수하러 험버트는 퀼티를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총으로 살해합니다. 그 험버트를 찾아가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장면도 이 작품에서 이렇게 중요한 대목인데 재밌는 장면인데 둘이 그이 허수아비처럼 이렇게 묘사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와 나는 우리는 난투극의 황소를 놀래키는 주먹질이나 이리저리 그러니까 난투극의 주먹질이나 날아다니는 가구는 없었다. 그와 나는 더러운 무명과 넝마로 가득 채워진 두 개의 커다란 허수아비였다. 퀼트하고 험버트하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 그냥 둘다 그냥 커다란 허수아비에 불과해요. 꼭두각시입니다. 그것은 두 문학인이 벌인 조용하고 부드럽고 형식 없는 몸싸움으로 하나는 약물로 완전히 정신이 나갔고 또 하나는 심장질환과 과음으로 온전치가 못했다. 마침내 내가 소중한 권총을 다시 손에 놓고 시나리오 작가가 낮은 의자 위에 앉게 되자 우리 둘은 심하게 헐떡거렸다. 그리고 이제 총으로 딱 쏘는데 큐브릭 영화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이게 총을 한방 맞고 바로 죽지도 않아요. 마치 만화 영화처럼. 가짜 총을 맞는 거죠. 아야, 아야 하면서 이렇게 도망가고, 뭐 이렇게 돼. 그게 저는 나부코프의 나름대로 잘 이렇게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실제 현실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이게 캐리커처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진지하게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 작품에 대해서. 롤리타에 대해서 어떻게 미성년자를 이렇게 흥분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정말 이게 그냥 기호적인 인물들이에요. 사인적인 인물들이고 에이전트들이고 스파이들이고 그런 인물들이에요.